안녕하세요. 농사도 정보다입니다. 지금 보시는 거는 체리고요. 품종은 라핀입니다. 요거는 접목 2년생입니다. 그 농원 사장님이 작년에 묘목을 못 팔아가지고요. 한해더 묵혔는 거죠. 그래서 접목 2년생입니다. 접목 2년생인데 제가 원래 봄에 3월달에 심었거든요. 3월달에 심었는데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그때는 체리가 열매가 달렸을 때고요. 지금 체리가 익어가고 있네요.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뭐, 따먹어도 될것 같아요. 내일 되면 더달것 같고요. 제가 이거 해준 거는 다른 건 없어요. 여기 보시면, 잎들이 좀 깔아먹었죠. 전체적으로.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요. 잎들이 깔아먹었죠. 제가 살충제 한 번밖에 안 쳤습니다. 5월 달에 제가 살충제 치셨고요. 원래 제가 그 농원에 라핀 체리를 제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라핀 체리를 주당 뭐 2,500원 해가지고요. 많이 팔았습니다. 제가 판건 아니고 농원에 제가 홍보를 많이 했죠. 그 라핀 체리 사신 분들은 그 내년에 체리 엽니다. 보통 체리는 자가 결실이 잘안 된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수분수가 필요합니다. 근데 이 라핀 이 품종은 그 수분수 없이도 결실이 잘 되는 편입니다. 전문적으로 체리 농사 짓는 분들은 라핀을 잘안 심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열매가 그렇게 안 굳기 때문에요. 근데 내가 뭐그저 소규모로 뭐 농사하실 분 있잖아요. 다른 나무들이 주 품종이 있고요.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체리 드시고 싶으면 라핀을 심으시면 됩니다. 라핀을 심으시면 키우기가 참 쉬워요. 체리가 수확하는 시기가 보통 남부지방 기준 잡으면 5월 말에서 6월 초 되면 수확을 하거든요. 그러면 장마철에 안 접어들기 때문에 병충해 이런 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. 잿빛 곰팡이가 조금 신경 쓰이는데 그죠? 저는 원래도 뭐 잿빛 곰팡이는 소독 하도 안 했습니다. 안 해도 이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네요. 제가 오늘은 그 라핀 체리 심으신 분들 내년에 열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한번 기대해 보세요. 여기도 열렸고 제가 그이 나무는 장인은 못 파는 나무라 가지고 나무 자체가 유인했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가지님이 세게 나왔지만요. 그래도 이쪽 가지는 열매 없고 여기 열매가 열려 있고요. 살짝 돌아와 보시면 여기도 열려 있죠. 그게 왜 그러냐면, 왜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면은, 이미 밑에 뿌리를 한번 잘라줘서 그래요. 분을 떠버렸죠. 이 나무 같은 경우 내년 되면 수확을 좀 많이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라핀 체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